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아, 정말 뭐 물가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는 세상에서 오늘 금통위가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이죠. 근데 하는 총재가 부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그래도 뭐 한 템포 쉬어가도 괜찮다 이런 입장들이 팽팽한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판단하고 어떤 방향이 오를지 저희만의 또 결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권혁증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금통위가 아마 예정이 되어 있어서 네. 많은 방송사에서 지금 동시간대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소비자 물가가 우리나라도 지금 4%대에 들어서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석유류 제품 때문에 안 쓰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수입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죠.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4.1%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요. 사실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4%대 물가 상승률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는 에너지 그다음에 뭐 식료품을 제외한 이런 근원 물가 지수라고 있는데 이 근원 물가 지수도 사실 2009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 2.9%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사실 이런 뭐 변동폭이 큰 식료품이나 석유로 제품을 뺀다는 얘기는 정말로 말로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의 향방을 봤을 때 이 근원 물가 지수로 볼 수 있는데 이 근원 물가 지수도 같이 우리나라는 또 오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기여도를 봤습니다. 그럼 이게 4.1% 정도 이제 물가 상승이 됐는데 그럼 뭐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 느냐 네. 봤을 때 사실 이런 공업 제품 물가 기여도가 2.38%포인트 정도 됐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역시나 석유류 제품이 이번에 4% 돌파를 했을 때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공업 제품과 외식 등 이런 서비스 물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류 제품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어떤 석유류 가격이 31%나 이제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외 물가 한마디로 이제 수입 물가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물가 상승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한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조를 했는데요. 이런 원유, 곡물 가격 급등하다 보니까 당분간 계속적으로 4%대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제는 2월에 전망치가 있었습니다. 연 물가 상승률인데 이게 지금 한은에서는 3.1%로 봤었거든요. 아마 이게 수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과연 네. 이제 언제 물가가 꺾일 것인가였는데 네.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어제 CPI 발표된 이후에 네. 첫 번째로는 근원 CPI는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정도 피크에 왔다. 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먼저 물가 현황,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현황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12일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이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가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8.5%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한 센세이션. 8.5%면은 거의 물가 상승률 네. 봤을 때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렇죠. 이게 81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오른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2월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전월이죠. 비교해서 1.2%나 올랐기 때문에 그 월간 상승률로 본다 그러면 2005년 이후에 가장 크게 오른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제 또 이제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게 이제 피크아웃 말 그대로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원 물가 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근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한 0.2% 포인트 정도 좀 낮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원 물가 지수가 꺾이다 보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다 보니까 그렇죠. 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류 그다음에 이런 식료품 이런 변동폭이 큰 거를 제외하고 지금 석유류가 문제였잖아요. 네. 이거 제외하고 근원 물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네.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는 물가가 정상태로 이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뉴욕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요. 어제 뉴욕 시장을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항공주가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물론 뭐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 시즌이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제 나스닥 시장이나 뭐 다우존스라든지 영향을 미쳤지만은 일단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점 찍고 내려올 수도 있다. 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앞으로 뭐 이런 기대치가 선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 어제 뉴욕 시장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고 저는 어제 또 뉴욕 시장에서 눈여겨봤던 게 오해 델타 항공이 올랐던 부분도 그렇죠.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물론 뭐 이번 연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일상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속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혜주로서 관심을 받았었는데 역시나 어제 이제는 뉴욕 증시에서 항공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았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무튼간에 이런 피크아웃을 본다 그러면 피크아웃 고점 찍고 내려오는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뉴욕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시그널이 지금 읽혀왔다라는 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선 그러죠. 야, 미국은 이제 3월을 정점을 찍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려오겠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등 아마도 고점 찍고 내려오는 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 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번 사태를 좀 정리한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한 것처럼 야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 고점 찍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채권 이제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부분. 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조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찍고 내려온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방 말씀한 것처럼 과연 언제로 전망하느냐 봤을 때 저는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를 좀 모니터링 하시면은 그 힌트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시장만 보면은 그걸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석유류나 곡물이 다 지금 전쟁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좀 밟아야 돼. 그래서 전쟁을 제외하고 나면은 좀 그래도 시장은 괜찮은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보면 오늘 이제 또 금통위가 개최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그냥 금리를 동결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 이거는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나 이제 물가 상승률이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4%가 넘어갔고 그다음에 빅스텝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뉴욕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두 번 이상은 아마 빅스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스케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뭐 말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0.25%포인트 정도 아마 오늘 올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동결이었다가 사실 제 생각이 지금 채권시장도 그래요. 채권시장도 반반입니다. 원래는 동결이었어요. 원래는 동결이 좀 더 우세했다가 이제 분위기가 지금 급반전되면서 채권시장에서도 이제 50대 50. 동결이다. 물가가 좀 심각하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반반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물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때문에 금리를 빨리 좀 올려야 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초미의 관심사다. 과연 어떻게 이제 금통위에서 결론을 내릴지 그거에 따라서 또 종목 주가의 향방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 우리가 이런 금통위의 향보를 보는 것도 있지만 또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가계대출이 최근에는 조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굳이 지금 당장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 가계금리가 올랐던 이유는 사실 부동산 활황기 때문에 사실 이제 B2라고 보통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출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높았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는 이제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얹어도 리스크가 좀 낮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받았던 건데 지금 시중에 있는 가계대출 지금 금리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담대가? 얼마예요? 6%, 7%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사실 이게 한 2%, 3% 됐단 말이죠.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주담대 대출이. 그러면은 당연히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 지금 이제 관계자들, 여신 담당자들 만나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총량 규제가 거의 뭐 사실상 철폐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량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돈이 많아도 대출을
못해줬었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은 뭐 총량 규제가 사실상 철폐되고 무엇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뭐 은행들에서는 이제 대출을 하고 싶어 하죠 지금도 그렇죠.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일단은 그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서베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출 형태 서베이인데. 서베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설문조사잖아요. 양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04개의 금융기관의 여신 담당자들에게 이제 서베이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 태도, 그다음에 대출 수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가중평균에서 마이너스 100과 100 사이. 그래서 이거를 평균치를 내는데 이게 양수로 갈수록 사실 이제는 대출 완화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신용도가 위험이 증가된다. 또한 대출 수요도 증가 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양으로 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0이 넘어간 거죠. 이제 양수로 갈수록 사실 이게 대출 완화 부분인데 지금 은행권에서는요 대출 완화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렇죠. 게 이제 통계로도 나온 거죠. 이게 바로 대출 태도 지수라고 불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출 태도 지수가 양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전 지금 분야 뭐 가계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는 대출 태도가 양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은행에서는 대출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고 반면에 신용 위험 지수는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금리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가계나 기업들의 대출을 받아서 하기가 굉장히 어떤 시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고 그다음에 대출 수요 지수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가 대출을 할 니즈가 있느냐 이것도 평가해 보는데 이것도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 해주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대출을 받아가려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도는 아마 대출 시장이 다시 한번 활화상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빼놓지 못하는 게 바로 은행주죠. 아, 그렇죠. 예, 상황이 자체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네. 역시나 뭐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통계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라면 이 대출 형태 서베이 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계속 금리가 오를 건 뻔하잖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 예대 마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은행의 포인트이긴 한데 네. 또 이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쉽게 들어가기는 좀 힘들 그렇죠. 것 같아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어차피 오를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가계 대출에 또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도 채권 시장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났어요. 3년물 네. 국고채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던데 네. 저희가 여기서 좀 잡아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겁니까? 일단 국채 3년물 금리가 전장보다 한 0.1% 정도 이제 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장만 보더라도. 왜냐하면 사실 계속 3%가 오르다 보니까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 그랬을 때 이제 시장에 리스크가 아무래도 시장에 왜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네.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는데 다행히 사실 어제 서울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3%를 넘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는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단기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뭐 사실 뭐 이게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이제 장단기 역전 현상이 맞아요. 일어났던 것처럼 사실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리스크를 그만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물이 이렇게 금리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3년물 금리가 이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기준 금리를 이제 반영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3년물 금리가 3%로 높아졌다. 그러면 기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선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한 2.5% 정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런 시장이 있거든요. 내년 한 초반에까지만 해도 그러면 지금이 기준 금리가 1.25%니까 계속적으로 금리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상승된다는 얘기는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더 위축된 현상에서 기업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장단기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채 금리 향방을 보면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경기가 침체되면은 과연 금리 인상 시기에도 은행주들이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인가? 네.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실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네. 거잖아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게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은행주가 관심을 받았고 은행주가 수익성이 높아졌던 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예대마진이 사실 그렇죠. 주요 수익원의 네. 원천이거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 금리 대출 수요는 꾸준해요. 사실 대출을 안 받을 수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출 수요는 꾸준하죠. 금리는 계속적으로 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예대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금리 인상기에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주도 있고 특히 이제 보험주들도 또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정말 강세였어요. 예, 네. 최대 강세. 정말로 뭐 지난 1월부터 지난주까지 평가해 본다 그러면은 삼성화재는 뭐 다른 손해보험 주들보다는 덜 올랐지만은 그렇죠. 사실 뭐 현대에서 하나손보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투자하신 분들이 한바구음을 지을 정도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보험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은행권 대출을 막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량 대출 규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났었습니다. 계속 보험주에 대한 대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또 보험주 대출은 고금리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예대마진 크죠. 그래서 보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인상될 거다라고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는 보험주에 대한 관심이 기대치가 선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가지, 보험주가 이렇게 올랐다? 그럼 역시나 지금 저평가 계속 받고 있던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주와 은행주는 역시나 금리 인상기에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들이다. 꾸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금리 인상 시기에 보험주, 은행주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아, 그 외에도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해볼 만한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물가, 뭐 고금리, 피해서 투자 이런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응용해서. 응용해라. 예, 그럼요. 네. 예, 고금리 아니면은 고물가 시대, 그럼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투자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실 게 이제 편의점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편의점 특성상 소비자 가격 저항이 낮죠. 그래서 보통 유통주들보다 고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가격 저항이 낮기 때문에 손쉽게 또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객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요, 객단가가 5천 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뭐냐면 그 매장에서 평균 판매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고객이 평균적으로 사가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 명이 평균적으로 사가는 가격이 5천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8천 원, 7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편의점 입장에서는 하나 팔아도 그렇죠. 사실 더 많은 마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편의점 주가 굉장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의 영향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 무엇보다 사실 삼성증권에서 발표한 편의점 업의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 2021년 또한 2020년에 봤을 때 19년 대비해서 한 11% 성장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유통주들보다 더 많이 지금 시대에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편의점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줄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금리, 뭐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는 없다. 피하지 말고 그걸 활용해보는 투자처 편의점주로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